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든 사람을 농부로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일명 팜테크 기업 엔싱의 김혜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모든 사람을 농부로 만든다. 그런 회사 팜테크 기업 엔싱인데요. 일단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회사는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국내외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 채소나 야채 이런 걸 재배하는데 관심은 많지만 일단 굉장히 어렵고 도시에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좀 손이 가지 않는 분야이긴 한데, 또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제품 기술들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IoT 기반의 이제 센서들,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이런 깨끗하게 채소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수경재배 키트인 플랜티스퀘어라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나 아니면 이제 기업들에서 쉽게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들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수경재배 농장이거든요.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스마트팜 제품인 PlantyCube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의 이제 온실이라든지 기존의 농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LED라든지 아니면 그런 센서 제품들 계속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는 키트가 일단 있고, 그 키트를 통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해주시고 뭐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이런 농작물 재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기술들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우선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에 제가 2010년도에 그런 농업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쉽게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온실을 짓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제 저는 그런 시설원예라는 그래도 이제 기술 베이스로 한 농업에 이제 농업을 접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만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때도 굉장히 기회가 좋아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토마토 농장을 처음에 건축을 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IT 기반의 기술들이 우리의 농업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게 됐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최근에 이 저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렇게 약간 몸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IT 기술들이랑 접목이 돼서 많이 좀 스마트화된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도 또 연관돼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아까 전에 또 우즈베키스탄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마토도 직접 지어보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거기서 좀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아, 이 점을 좀 배울 만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우선은 그런 시설 원예라는 부분 자체가요. 기존의 어떤 노지라고 해서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온실을 지어서 그런 사람이 만든 그 베이스 위에다가 농장을 만들고 그런 농작물들을 굉장히 균일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크게는 이제 두 번을 토마토를 재배를 했었는데 똑같은 종자고 네. 똑같은 농장에 네. 똑같은 재배 방법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재배 전문가분을 네. 우즈베키스탄에 모셔갔어요. 네, 아 같이 가셨군요. 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재배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토마토가 굉장히 잘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네. 또 좋은 그 점수도 받았고요, 저희가. 네. 근데 두 번째 잡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재배사분이 우즈벡에 안 가셨어요. 아. 네, 왜 우즈벡엔 김치도 없고 네네. 가족도 없고. 아, 그래서 네, 안 가셨군요. 안 가신 거예요. 네, 아 힘들다고 안 가셨군요. 네. 네. 근데 보니까 그분이 네. 안 가시니까 네.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오, 그래요? 어떤 네. 차이가 좀 있었나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 토마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네. 뭐 병충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네. 그걸 못하니까 아,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컴퓨터나 네. IT 쪽에서도 보면 사실 컴퓨터를 사면 네. 그 운영체제라든지 그렇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농업도 똑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전문가분이 일종의 운영체제였던 거죠. 근데 그분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사실 어떤 농장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네.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법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게 없으면 농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키울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IoT 기반의 이제 농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네, 네. 그 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나 이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농장 자체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네, 수 네, 있는 네. 환경 제어가 가능한 네. 이런 농장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어떤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쉽게 말해 토마토를 재배할 때 땅도 똑같고 종자도 똑같지만 운영하는 방식이나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좀 갈린다는 의미지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 거기서 이제 토마토를 재배하신 계기로 이렇게 엔싱을 또 창업을 하신 것 같고 그럼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의 토마토 농장은 꼭 그 재배사분이 안 가시더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겠어요? 네. 그거는 조금씩 네.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이제 온실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네. 있다 보니까 아, 저희는 네, 아예 좀 더 진보된 형태의 농장을 만들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전에 어떤 농장,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장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뭐 그 주변국,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까지 계속해서 농장 사업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아예 다음 세대 농장을 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멀리는 뭐 북극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들, 기술들, 제품들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서 농사를 정말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네.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건데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이 회사 이름이 엔싱이잖아요. 네. 뭔가 남다른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 이름을 지을 때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IoT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수많은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새로운 사물, 그래서 number of things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new thing으로 만들자라는 네. 의미로 엔싱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n개의 thing이라고 생각을 무한개? 네,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한개의 무엇 이런 의미로 가진 엔싱이라는 네. 단어를 좀 창조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명과 함께 회사의 발전 방향도 무궁무진하게 좀 펼쳐나갈 것 같은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경쟁력이 탄탄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좀 그전에 없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네.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출시를 하는 것도 저희는 계속해서 좀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두고 출시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자분들도 좀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예, 지금까지 투자도 예, 좀 많이 유치를 했고요. 아, 앞으로가 이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엔싱이 남다른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엔싱만의 특별한 경쟁력 있다면 네. 어디에 좀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네. 요즘 그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제와 같이 네. 혁신성장이라는 네. 그런 어떤 큰 아젠다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하드웨어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이 됐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때 우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 집중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이 농작물을 원하시는 최종 소비자도 소비자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찾은 다음에 네.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데이터를 먼저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에 맞는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고객분들이나 이런 네. 사용자분들에게 좀 좋은 경험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하나는 모든 걸 이제 자체적으로 전부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가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농장 단에서만 봐도 네. 저희가 글로벌 경쟁 자들을 봤을 네. 때, 다른 플레이어들을 봤을 때 뭐 최소 3분의 1에서 네. 절반 정도의 가격에 저희는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는 거죠. 네.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저희의 농장 솔루션이나 운영 솔루션 자체가 이제 원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저희 농장 자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북극이든 뭐 아프리카든 그렇죠. 원격 조정할 예, 수 있으니까요. 중동이든 네. 가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환경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로 확장이 가능한 네. 모델이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솔루션의 발전 가능성인데요. 저희가 항상 어떻게 시도하는 게 뭐냐면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업이라든지 콘텐츠업이라든지 이런 IT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솔루션이나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나 북극까지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에 또 소비자분들이 워낙에 취향도 다 다르시고 네.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또 워낙 취향도 다 다르시고 저만 해도 뭐 과일에서 좀 딸기 같은 경우에 딱딱한 네. 딸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렁물렁한 맞습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도 계시고 이렇게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취향이 좀 다른 점을 네. 좀 솔루션과 접합해서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한가요? 네. 네. 너무 정확히 예,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의 영향 때문에 그냥 자연 환경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다라고는 그렇죠. 예, 말을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희 농장 안에는 네. 항상 그런 뭐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 농도가 뭐 10마이크로 이하로 네.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네. 유지가 되고요. 네. 농약을 전혀 치질 않습니다. 네, 전혀 사용하지 무농약, 않아요. 네. 친환경 제품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기존의 채소나 과일들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사서 네. 먹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뭐 예를 들어 상추라면 뭐 좀 더 연한 걸 원하시면 그쵸? 연한 상추, 네, 좀 더 뻣뻣한 건 뻣뻣한 맞아요. 거, 네. 좀 더 아삭한 건 아삭한 네. 거, 단 거, 쓴 거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당뇨라든지 네. 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신선한 채소를 못 드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드실 수 없는 성분을 아예 빼고. 예, 키워서 네. 그런 분들도 이제는 신선한 채소들을 그냥 즐기실 수 있는 예, 그런 채소들도 재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요즘같이 기후가 다양해지는 뭐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한 농장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좀 듣고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좀 네. 가격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게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유지비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재배되는 작물도 비싸다. 그렇죠. 고객의 니즈를 다 반영된 네. 제품이다 보니까. 네. 라고 이제 인식이 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코스트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가격 했다. 경쟁력이 네. 있군요. 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농장 그 시설 가격 자체도 뭐 다른 이제 글로벌 경쟁자들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확 줄였고요. 그리고 운영비마저도 저희가 이제 그 패시브 하우스처럼 에너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네. 그 에너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LED, 농장에 사용되는 LED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거의 예, 굉장히 저렴하게 줄였어요. 네. 그래서 뭐 원가 자체를 시설비와 운영비를 네. 확 줄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재배하는 농작물 자체도 시세에 비해서 저희가 연평균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사실 그 전 세계가 지금은 뭐 하나이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특수한 이 식품, 과일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나라 특유의 그런 과일들은 네.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작물들을 재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좀 정보를 취득을 하셨고 어떻게 네. 재배를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네.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네. 또 좋은데요. 네. 우선 저희가 최근에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문익점 프로젝트예요. 문익점 프로젝트. 네. 아, 왠지 감이 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국내에서 이제 재배가 되지 못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그 재배에 성공을 한 작물이 타이바질이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타이바젤이요? 네. 최근에 타이바젤? 네. 어느 나라 과일인가요? 태국. 아, 향신료입니다. 네. 아. 네. 근데 최근에 뭐 태국 요리 네,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좋아하시죠. 네. 네. 이 타이바질은 태국 요리에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향신료예요. 향신료. 네. 근데 태국 음식은 그 만의 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내는 향신료군요. 네. 근데 네. 이 작물은 국내에서 재배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국내 이제 그 식품 기업이랑 같이 네. 이 타이바질에 대한 수요를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현지 이제 농장을 방문도 하고 네. 그런 우선 1차적으로는 그 작물에 대한 이제 재배 방법들을 네. 이제 현지에서 많이 배워왔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건 저희의 이제 IoT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 농장에다가 아예 세팅을 해놓고 나서 현지의 기후라든지 환경 조건을 그대로 저희 농장 안에다가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현지보다 더 현지 같은 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싱의 대표 김혜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잘 사업을 해나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오셨는데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이거는 네.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영 철학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갖고 계실까요? 크게는 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네. 인재. 네. 네. 여기에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내부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 팀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사용해 주시는 사용자분들. 그래서 고객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두 개만 잃지 않는다면 회사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시장에 내놔야 그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결국엔 소비자들의 몫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시하고 네. 또 시장에서 소비자를 중시하는 네. 그런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신 거군요. 네. 네, 그러시군요. 엔싱만의 특별한 기업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는 우선은 저희 회사의 멤버들에게 직원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직급보다는 네.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성과로 네. 보상을 받는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라는 호칭 대신에 저희는 서로 그냥 닉네임이나 실제 이름을 부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의 네. 하나 된 꿈을 만들어가는 네. 동료들이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서로 각자가 굉장히 다들 실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존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동료라는 예, 그런 문화를 네, 가지고 동료 문화.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직급이 없는 거군요. 예, 직급이 네.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 회사의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런 기업 문화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지금도 홈런을 치시고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지만 기업이라는 게 현재 과거보다도 중요한 게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신성장 동력을 또 개발하는 게 대표님만의 숙제였을 텐데 생각하시고 계신 성장 동력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모델들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이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해외에서 계속해서 좀 러브콜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저희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야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랑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 제품들 플랫폼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저희의 농장이나 농장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마켓으로 나갈 수 있는 네. 온라인 플랫폼 위주의 서비스들을 이제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런 저희 하드웨어 제품들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기반이 돼서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걸 저희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엔싱의 대표 김혜연 대표와 함께 엔싱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그리고 신기술,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혁신성장 코리아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 혹시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다른 산업의 관점에서 또 다른 산업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은 혁신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20세기 지나고 21세기가 오면서 그전에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딥하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랑 이게 연결이 될 때 엄청나게 많은 기회와 시너지들이 일어나는 걸 실제 저희가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 좀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너무 기술이나 아니면 제품 단에서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장 자체의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업을 하고 농장을 개발하고 농장에서 나온 작물들을 이제 공급을 하지만 저희는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농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뭐 유튜브에서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술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결론적으로 이 기술이나 이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책 당국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이 좀 수반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시장의 자유도를 저희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 하나의 기술이 도입됐을 때는 최근에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혁신 기술이나 혁신 기업들은 기존의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괴적 혁신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은 기존의 규칙에 적용을 받기가 그대로 기존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받는 거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규칙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면 사실 이런 기술이나 이런 사업 모델들이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염려되는 부분들은 국내에서 뭐 최근에도 정부에서도 많은 그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규제들이 빨리 풀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혁신성장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살짝 뒤처지면 사실 따라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각각의 로컬 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글로벌에서 싸우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놓치면 사실은 이걸 앞지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게 돼버리면 훨씬 더 앞으로의 이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방송을 좀 많은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엔싱 김혜연 대표만의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계획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는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일단 국내에서도 비즈니스를 많이 확장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으로 보면 미국 시장까지 저희가 진출을 할 계획들을 좀 갖고 있어서 19년도에는 좀 많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첫 번째는 저희는 콘텐츠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농업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렵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장들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맛있고 안전한 작물들을 먹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K-PAM을 또 지금 좀 창조해내셔야죠.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술도 전파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제 해외에서 엔싱의 더전 활약을 기대해 보고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엔싱 모든 사람을 농부로 만든다는 엔싱의 대표 김혜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혁신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조언과 또 많은 격언을 들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하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